뉴욕의 아침입니다.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좋은 아침. 저희는 지금 뉴욕 걸어가고 있고요.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뭐죠? 사라비스. 오늘 기분이 어때요? 건물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래된 게 더 비싸대요. 우리나라는 오래된 게 더 뭔가 싸고 그냥 땅이 가격이 비싸면 그냥 비싼데 여기는 좀 다른가 봐요. 처음에 밤에 왔을 때는 약간 네 여의도 느낌 났어요. 저희는 섹스앤더 시티에 있는 레스토랑,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항상 백신 맞는지 안 맞는지 접종 증명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아보카도, 이거는 프렌치 토스트 맞습니다. 뭐 건물은 뭐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팁 보면요, 이렇게 빌지가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팁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만약에 18%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돈을 내면 되고요. 20% 내고 싶다 이 돈을 내면 돼요. 팁 문화가 별거 없습니다. 네. 맛은 그냥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술관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라 그랬는지 조용조용하네요. 이거 이름이 뭐지? 모아미술관이구나. 자, 미술관에 들어왔어요. 어디서부터 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여기서 이제 이따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지금 노스 쪽에? 네 왔어요. 5층부터 지금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노스는 뭐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는데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이거는 파울 굴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청담과 같은 명품거리입니다. 여기 불가리 있고요, 티파니 있고요, 방클리프가 있어. 여기 트럭에 다 있어. 루이비통. 와우, 이게 루이비통. 건너? 한여름에 좀 줄 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줄 서 있지 않아요. 사실 나 영어 못하는데 클러치 정도여서 샤넬 매니저입니다. 여기 보면 줄 서 있죠? 오늘이 평일인데도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관광객들. 여기는 롤렉스. 지금 뭔가 뉴욕은 뭔가 이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다 공차적인 것 같아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애플 매장에 왔어요. 넓어요, 넓어. 와. 저희는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와이프가 아이패드 산다고 난리나게 쳐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거 살려고 그런 거야? 와이파이? 이거 와이파이 60 사기가 제일 싼 거. 아이패드 미니가 없대요.
다 나왔대요. 품절이래요. 결국 지금 애플 매장 와서 아무것도 못 사고 있어요. 애플 엘리베이터입니다. 하이 다음에 그리고 I like the 와. The light shining through. 저는 지금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숙소로 들어갔다가 배터리 좀 챙긴 다음에 일단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진 것 같아요. 저희 점심은 또 여기 왔어요. 오늘 시킨 거는 치킨 오버 라이스 그리고 칠리 스테이크. 이게 뭐 제일 맛있나 봐. 지금 와이프는 지쳐가지고 앉아있고요. 이거 사갖고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인기 많았던 거는 고우그림이었어요. 고우그림이 하나밖에 없어. 줄 서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난리였어. 해바라기는 우리나라 말이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밥 먹고 나가야겠다. 어때요? 뷰가 죽이나요? 근데 여기가 지금 31층인데 31층보다 지금 더 높은, 우와, 10층 정도가 건물 짓는데 한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미국 지하철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파 사운드로 둘리 주니어 공연 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6시 47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제가 소파 사운드 공연장이에요. 스타일로 입을 차렸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옷 입어요. 사람들 벌써 다 가득 찼어요. 7시 30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한 8시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5달러예요. 이거 그럼 27분 뒤에 오르면 되나? 이거는 아까 일본 친구가 줬어요. 얘가 너무 불쌍했는지.